왜 이렇게 높아? 와. 하이스마! 아바카반! 안녕하세요. 훈두입니다. 훈두입니다. 2021년 저희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2022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해피 뉴 이어! 해피 뉴 이어! 저희가 작년에 AJ의 35회에 들어있는 노래들을 많이 불러드렸잖아요. 이번에도 AJ의 36회, 12곡이 선정됐다 그러는데. 네, 그래서 2022년에는 첫 번째 컨텐츠로 AJ의 36 노래를 리액션 하겠습니다. 해볼게요. 오늘 저희가 AJ의 36에서 들어볼 노래는요. 바로 나파스친타. 나파스친타입니다. 바로 들어볼게요. Let's go! 어우, 아이나, 의상 봐. 듀엣이다, 듀엣. 내가 저 기분 알지. 남녀 듀엣. 멋있다. 카라가 아, 너무 잘해. 미소, 미소, 미소. 질투나는데요. 앞모습을 보여주세요. 앞모습을 보여주세요. 나옵니다. 약간 장미꽃 같아요. 의상이 아름다워요. 잘 어울린다, 둘이. 아, 둘이 노래 너무 잘해. 엄청 간만에 달달한 노래 들은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좋아. 아, 아예 나 앞에 봤다. 어우, 너무 잘한다. 노래 진짜, 노래 진짜 잘한다, 와. 엄청 잘 어울려, 둘 보이스가. 아, 팬서비스. 아, 노래 너무 잘해. 따뜻하다, 마음이. 왜 이렇게 높아? 와. 아, 둘 다 너무 잘하냐.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고음을 쉽게 그치, 내지? 그치, 그치. 사기 아니야? 사기 캐야. 미쳤다. 오! 장난 아니다, 진짜. 이름 무도 없죠. 너 스타일이지. 완전 너 스타일이지. 밀당, 밀당. 아, 이 노래. 막 따뜻하고 소름 돋고. 아, 박수 줄게요. 아, 나파스친타. 너무 멋있다. 아. 일단은, 일단 둘 다 노래 너무 잘해. 카이바 너무 잘해. 카이바 대박. 카이바가 너무 잘하고, 아이나압들은 뭐, 말해 뭐해. 말해 뭐해. 너무 잘하는데, 둘이 막 소리 막 지를 때도 막 정말 잘하고, 음정도 너무 잘 봤는데, 둘이, 라라라라라 할 때, 아, 막 마음을 녹여요. 아, 진짜 이런 노래. 심지어 이거 작사, 작곡을 같이 했더라고. 아, 둘이 같이 곡 썼구나. 네. 그쵸. 노래를. 작곡을 같이 썼네. 작곡을 같이 했고, 심지어 가사는 아이나가 썼어. 그러면 사랑에 빠진다는 소문이 있는데.
같이 보고 쓰다 보면. 이야, 아이나 정말 멋있다, 이 감성. 아, 아니, 카이바 노래 잘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. 그치. 라이브를 이렇게 정말 음정 하나 안 떨어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는 거 진짜 잘해요. 둘이서 그냥 발성적인 것도 다 맞추고 약간 느낌, 뉘앙스 다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멋진 노래. 너무 멋있어요, 진짜. 노래가 너무 멋있습니다. 왜 AJL 36에인지 알 것 같아요. 진짜 알 것 같아요. 이거 왠지 저희랑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. 느낌.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? 그 카이바 거? 전 카이바 거 해야죠. 그럼 전 아이나 앞소리요? 네. 아니, 아이나가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아까 고음 봤어요? 아까 초음파!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그건 좀 힘든데요. 최고. 짱입니다. 최고입니다. 대박. 대박. 나파스 친타 너무 잘 봤고요. 또 다음엔 어떤 AJL 36으로 돌아올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좀 빠르게.